भजन संग्रहको पुस्तक भजन 36 परम प्रभुको स्वभाव र दुष्टको चालचलन सङ्गीत निर्देशकको निम्ति दाउदको भजन। दुष्टका पापको सम्बन्धमा मेरो हृदयमा एउटा ईश्वर वाणी छ, त्यसका आँखा अघि परमेश्वरको डर हुँदैन, किनकि त्यसले आफ्नो यति प्रशंसा गर्छ कि आफ्नो पाप त्यसले फेला पार्दैन र घृणा गर्दैन। त्यसको मुख्य कुराहरू दुष्ट र छली छन्। बुद्धिमानी हुनु र भलाइको काम गर्न त्यसले छोडिसकेको छ। त्यसले आफ्नो उच्चानमा पनि कुकर्मको योजना बनाउँछ। त्यसले आफूलाई कुमार्गतिर लगाउँछ। त्यसले खराबीलाई अस्वीकार गर्दैन। हे परम प्रभु, तपाईँको कृपा स्वर्गैसम्म फैलिएको छ, तपाईँको विश्वसनीयता आकाशसम्मै, तपाईँको धार्मिकता विशाल पहाडहरू जस्तै छ, तपाईँको न्याय अगाध समुद्र जस्तै छ। हे परम प्रभु, तपाईँले मानिस र पशुलाई जोगाइराख्नुहुन्छ। तपाईँको अडी कृपा कति अनमोलको छ। मानिसका सन्तानले तपाईँका पखेटाको छायामा शरण पाउँछन्। तपाईँका भवनको प्रचुरताबाट तिनीहरूले भोज गर्छन् र तपाईँको सुख चैनको नदीबाट तपाईँले तिनीहरूलाई पियाउनुहुन्छ। किनकि जीवनको स्रोत तपाईँसँग छ, तपाईँकै ज्योतिमा हामी प्रकाश देख्छौँ। तपाईँले चिन्नेहरूमाथि तपाईँको प्रेम रहिरहोस् र सत्यनिष्ठ हृदय उनीहरूमा तपाईँको धार्मिकता रहिरहोस्। अहंकारीको खुट्टा मलाई कुल्चन नआओस्, न त दुष्टको हातले मलाई गलहत्याउन पाओस्। कुकर्मीहरू कसरी ढलेर लम्पसार परेका छन्, तिनीहरू उठ्नै नसक्ने गरी पछारिएका छन्।36절입니다. 바람프롭고 소밥. 소밥은 하나님의 속성, 특성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성품이란 뜻도 되겠습니다. 음과 두스터코 짤짤란. 짤짤란은 행위죠. 짤 행과다 짤란 움직이다 뭐 그런 뜻이죠. 성깃 니르다석고 님티 다이코 버전 음악 감독을 위한 니르다석이 제시 감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의 버전 두스터카 바코 썸번더마 메로홀더여마 에우타 이수얼바니 차 이수얼바니 신탁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 예언이라기보다는 뭐 하나님께서 신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악한 자들의 죄에 관하여 관계해서 죄 악한 죄와 관련하여 죄와 관련하여 관계해서 관련하여 그렇죠? 관련하여 나의 마음에 한 가지 나의 마음에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오스코 아카오기 보로메솔고 더러 우더이나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나키 디오스코 디오슬레 아브노 여띠 프로센사 그르쳐기 아브노 밥 디오슬레 펠라 빠르더이나 러그리나 그르더이나 끼가 나오면 뭐 하는 것을 하는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여티 프로센사 그렇죠. 자신의 여기가 좀 이렇게 해석이 좀 그러네요. 어렵더라고요. 이 정도로 찬양을 합니다. 즉 자신의 죄가 그것이 흔적이 들어가는 펠라빠르는 발견되지 않도록 그것이 자신의 죄 그것이 발견되지 않도록 펠라빠르는 흔적이 나타나다 발견되다 이런 뜻이죠. 흔적이 드러나지 않고 싫어하지 않을 엿디 정도로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 만 그가 찬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네요. 데스코 무가 꾸라하루 두스타라 찰리찬 그의 입의 이야기들은 뭐 일들은 말들은 악하고 찰리 속이는 거죠. 찰커스타면 뭐 이것도 속임이지만 네 속입니다. 부디마니 후누라 벌라이코 감거르나 데스레 초지석에 갇혀
지혜로 부디만이 부디만 하면 지혜 지혜가 있고 그죠? 지혜 있고가 맞는 것 같아요. 지혜 있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그가 이미 버렸다 남겨두다 버리다 조누 그런 뜻이죠. 그치다. 떼슬레 아프노 오차 마버니 국가를 먹고 요자나 원앙차. 그는 자신의 침대에서도 꾸까르마 나쁜 일이죠. 까르마는 일이니까 까르마가 일이죠. 까르마가 일인데 일 행위인데 악한 행위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꾸미고 그렇겠죠. 새기고 세우고 테슬레 아플라이 꾸마르거 띠럴 라옹차 러가옹차 뭐뭐서를 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악한 길을 향해서 행합니다. 악한 길을 향해서 러가오노 뭐, 기울다 이런 뜻도 되고요. 놓았다 뭐 저는 그렇게 해놨네요. 그는 악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을 수익갈 걸더이나 수익갈 어수익갈이네요. 수익갈은 승인하는 거고요. 어수익갈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해퍼런 프로보토 파이코 크리파 수어르거 썸머 퍼일리에 고처 더 파이코 비수아스니었다 카스 썸머 오 여호와여 당신의 자비가 하늘까지 펴졌고 당신의 비수아스니었다는 뭐예요? 신실함이죠. 신실함이 하늘까지 퍼져 있습니다. 더바이코 도르미 걸다 비살 바디 허루 저스터이처 더바이코 냐녀 어가트 서문드라 저스터이처. 네, 당신의 의로움은 거대한 산들과 같고 당신의 정의 당신의 판단은 어가트는 깊은이란 뜻이네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헤퍼런 프로브 오요와여 더바일레 마니스라 버슬라이 조가이 라크노문처. 네, 당신은 사람과 짐승을 구원해 주십니다. 더바이고 어디가 확고한 변치 않는 이런 뜻이네요. 예전에 그런 확고한이라는 뜻이 많이 있죠. 어디 말고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당신의 확고한 자비도 끝이 엄몰 몰은 가치 가격인데 가격을 매길 프라이슬레스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러니까 소중한 얼마나 당신의 확고한 자비가 어찌 그리 소중한지요. 마니스코 산탄레 더 빠이코 뻐깨닫고 차야마 서른 방천 사람의 후손이 당신의 날개 지느러미도 되고 날개도 되죠. 날개의 그늘 안에 그늘에 썰은 빵쳐 피한 거죠. 썰은 피할 수 있습니다. 또바이코 버원코 브로투르타 바하터 디니하루 레 보즈 가르찬 네 쩌뚜루 브로투르 푸짐한 이런 뜻이 있었죠. 바리푸르나 넘치는 이런 뜻이 있고요. 브라투르다 풍성함 브라투르 하면 풍성한 푸짐한 그죠? 당신의 성전의 풍성함으로부터 그들이 보즈 가르쳐 보즈 잔치를 합니다. 뭐 그런 잔치를 하고. 그리고 당신의 수컷 쩌이는 뭐냐면 행복하고 기쁜 예, 쩌이니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 기쁨과 행복의 강으로부터 당신이 그들을 삐아오는 먹이십니다. 맛있게 하는 거죠. 맛있게 하십니다.
किनकि जीवनको स्रोत तपाईँसँग छ, तपाईँकै ज्योतिमा हामी प्रकाश देखिन्छ देख्छौँ।왜냐면 생명의 근원이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프라카스 빛을 봅니다. 이건 샤인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조띠는 그냥 빛이라고 라이트. 영어성경은 다 라이트라고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조띠는 그냥 조띠고요. 프라카스는 좀더 이렇게 비추다 뭐 그죠? 프라카스 계시. 라는 말로도 쓰이네요. 요한계시록을 프라카스라고 하죠. 당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이 항상 있기를. 그리고 서티어니스터, 서티어니스터. 이게 이런 말 주로 진실한이라는 뜻이 있네요. 정직한, 그래? 정직한, 진실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의로움이 항상 있게 하소서. 그런 뜻이네요. 어흥까리, 어흥까리 많이 나왔네요. 교만한 자들의 꿋다 발이 나를 꿀전으로 짓밟는 거죠. 짓밟지 않게, 아, 짓밟다. 짓밟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악한 자의 손이 나를 걸은 목이네요. 그죠? 목을 헛대아오는 잡는 거네요. 목덜미를 잡지 않게 하소서. 너가 앞에 있네요. 전체 문장 업적하는 꾀가름이 하루 거서리 덜레러 럼퍼살 버레까 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울어서 넘어져서 럼퍼살 뻗어버렸는지 뻗어버렸는가 그들이 일어날 수 없도록 뻗차리에 꽂혀 천 뻗차리에 깐 넘어졌다 뻗차리에 까 때려 눕혔다라는 뜻이 있고요. 넘어졌구나 넘어뜨렸다라는 뜻이 같아요. 뻗차리 뭐 넘어졌구나 인지 넘어뜨렸구나 모르겠네요. 일어날 수 없도록 뻗차리에 꽂혀 때려눕혔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이 글을 좀 조정해 주시는 분이 늘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거든요. 더 좋은 의미를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때려눕혔다 이런 식으로 저는 번역을 했는데 그분은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더라고요. 네, 때려눕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